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대가의원 김일봉입니다. 2017년 11월 1일 저희 김일봉 대가의원 초음파 정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김일봉 대가의원이 경험한 정례를 해설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 동영 이 영상을 통해서 초음파를 배우시는 선생님께 조금만 도움이 된다면 저로서는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정례는 60세 남자분에서 담낭 저부의 국한성 담낭 성건종 종증입니다. 푼두스 집이 푼두스의 포카란 집의 아데노마이마토시스입니다. 이 정리에 앞서 제가 광고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용초사입니다. 용산 초음파 사랑 모임 제17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제17기는 11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서울시 용산 서울시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용초사는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입니다. 2주간 8차례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정원은 8명이고 현재 17기는 6분이 등록해서 두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워크숍을 진행하고 한 목요일은 서울 메디칼 초음파 아카데미 대구 김일봉 초음파 교실 강사님들이 진행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초음파 스캔 이 동영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8기 금년의 마지막 용초사 일정이 나왔습니다. 2017년 11월 25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8명 중에 3분이 등록하셨습니다. 지금 5분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교육은 실습 위주로 진행합니다. 정원 8명이고요. 이 참가 선생님께 이 USB를 드립니다. 이 USB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이걸 이제 들으시면 공부에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면 일정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7기 일정입니다. 17기 일정. 17기 일정입니다. 예. 그리고 18기 일정이 여기에 나옵니다. 혹시 이제 그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지신 일정은 다음기에 또 그 다음기에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중에서 저한테 질문 오시는 것 중에 공통적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용초사에 참여하시는 분이 수준이 어떤 정도이시냐 묻는 분이 있습니다. 8명 중에 반은 완전 초보고 반 정도는 지금 현재 조금 하시고 계시는데 초보분입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참가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냐, 반 정도가 한 3분의 2가 내과 가정 내과고 3분의 1이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입니다. 개원이 봉직이 반반 정도 됩니다. 개원이가 반 정도, 봉직이 또는 펠로 선생님들이 오시게 됩니다. 또 묻는 것이 이제 이 선생님들이 그 배우시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느냐, 사실은 참가자 선생님의 그게 따라 다양하겠지요. 대체로 보면 지금 현재 초음파를 하시는 분들은 이 용초사를 통해서 좀 더 자신을 얻었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초보인 경우는 사실 초음파가 두려워서 검사를 하기가 그 참 망설이는데 이제 조금 뭐라 두려움이 줄어졌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참가를 안 하신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인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린 듯이 다음기에 그 다음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초사에 하신 분들은 제가 이 카톡으로 다 관리를 해드립니다. 예, 용초사에 지금 어제 15기가 끝났거든. 16기가 끝났습니다. 16기 끝났는데 16기 선생님들이 저한테 편지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을 카톡방으로 해서 제가 동영상도
보내주고 또 질문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답장도 해드립니다. 한번 용처사가 되면 영원히 용처사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보겠습니다. 이 정리는 60세 남성을 5개월 전에 건강검진했는데 거기에서는 뭐 이상이 없었다 했는데 2개월 전에 복부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담낭 저부 성근 종증 지비 아데노마 헤마토시스로 진단이 돼가 그래서 걱정이 돼가 저희 병원에 왔습니다. 그러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지비를 봤습니다. 여기 지비가 이렇게 여기 품도 쓰죠. 그렇게 처음 보셨는 분이 아마 요걸 보지 못했는 것입니다. 오바란 셰프의 제코 병변이 푼두스 있죠. 지비 아데노마 헤마토시스 푼두스에 생긴 포카란 지비 아데노마 헤마토시스 요렇게 담냐 보면 요 병변을 놓치기 쉽습니다. 다음으로 이럴 때는 이제 환자를 렉터라테랄 대구에서 오블라이크로 보면 요게 지비의 푼두스의 0.5cm의 지비월 시크니 지비 아데노마 헤마토시스가 안에 제코 병변이 보이거든요. 예, 여기에 담낭벽이 두꺼워졌습니다. 푼도스. 푼도스에 여기에 두꺼워진 담낭벽에 증가된 혈류 순환은 없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분을 한번 리버를 봤습니다. 렉트 리버 라테랄 세그먼트 이소파구스. 여기에 렉트 헤파틱 베인 리가멘텀 베노소 IVC S1, S2, S3. 그 다음에 리버의 렉트 로브의 라테랄 세그먼트. 레프트 포탈베인 베인의 호라이젠탈 옴비리칼 포션 2번, 3번 리가멘텀 베노섬 IVC S1 1, 2, 3, 4다 정상이고요. 여기 레프트 포탈베인 호라이젠탈 옴비리칼 포션 여기 4번 1, 2, 3, 4 정상이고요. 여기 메인 로발 피슈죠. 푼도 지비의 바디 부분만 정상인데 푼도스 부분이 여기에 두꺼워져 있지요. 푼도수 예, 두꺼워졌습니다. 여기에 푼도수 부분이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지비 아데노 마이오마토시스 요거 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모하게 돼 가지고 놓쳤던 것 같습니다. 지비고 메인 로발 피셜 레프트 포탈 베인 라이트 포탈 베인 라이트 헤파틱 베인 예, 포탈 베인 이스라 헤파틱 바일런트 요거는 횡경막의 우쪽에 렁에 깨쓰고 안테리 임피리얼, 안테리 슈피리얼 포탈빈 라이트 키드니, 포스테리얼 쪽이죠. 여기에 보면 포스 임피리얼, 포스테리 슈피리얼 라이트 키드니 예. 환자를 레프트 라테랄 데쿠피에서 제가 서브 코스탈로 봤습니다. 레프트 포탈빈, 라이트 포탈빈 예. 메인 로발 피슈, 레프트 리버, 라이트 리버 요거는 S1 정상입니다. 이 환자는 결국 포칼 지비 아데노마이마토시스인데 처음 보실 때 요걸 병변을 보지 않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죠. 서브코사 스캔에서도 요게가 지비 아데노 요게 있죠. 요걸 놓쳤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통화 급하게 하다 보면 요런 거는 놓치기 쉬운 소위 P4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퍼 DVD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라이트 리버의 서브코스탈 스캔퍼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리버는 이렇게 에피다멘타가 굉장히 길죠. 길어서 이 안테리얼과 포스테리얼을 넘겠습니다. 그래서 안테리얼 중에서 위쪽은 안테리 슈페리얼 8번이 되고 이쪽은 안테리 임피리얼이 되겠습니다. 안테리 임피리얼이 되고 이쪽은 포스테리얼 슈페리얼 포스테리얼 임피리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안테리어 임피리얼은 GB가 랜드마크가 되고 그 다음에 포스테리얼 임피리얼은 라이트 키드니가 랜드마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브코스탈 스캔을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라이트를 리버를 볼 때는 우선 레프트 포탈 베인을 먼저 찾고 자 레프트 포탈 베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레프트 포탈 베인 호라이전탈 여기
라이트 포탈비 만나는 부분이죠. 만나는 보고 그 다음에 프로브를 포탈 베인을 보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초음파를 간 초음파할 때는 그냥 스킨 하는 것이 아니고 포탈 베인을 따라가야죠. 자, 이렇게 포탈 베인을 따라갑니다. 프로브 위치를 이렇게 됩니다. 자, 프로브 위치가 여기, DB가 여기 있죠. 이 부분이 되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이 DB 위치고 여기에 포탈 베인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 부분이 안테리얼이고 이 부분이 포스테리얼입니다. 안테리얼은 안테리얼 인피리얼이 있고 안테리얼 슈피리얼인데 지금 이렇게 프로브로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테리얼 인피리얼. 프로브를 하면 그 인피리얼이 되죠. 오븐이 됩니다. 안테리얼 슈피리얼은 이쪽으로 가는데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서브코스탈에서는 안테리어 슈페리의 포탈 베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테리어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번을 한번 트레이싱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디바이드 하겠습니다. 자, 5번이 기시부가 되죠. 자, 프로브 위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야, 5번을 길게 트레이싱 하려면 프로브를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임페리얼 쪽은 세우게 됩니다. 자, 세웠습니다. 프로브 아까에 비해서 세웠지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어떤 영상이 틀립니다. 자, 여기 안테리임페리 5번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쪽이 라이트 키드니입니다. 키드니가 밑쪽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프로브를 세워버리니까 안테리임페리 길게 쭉 끝까지 보이죠. 라이트 키드니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키드니가 잘 보인다거나 GB가 잘 보인다는 것은 초음파의 탐척자를 세웠는 거죠. 세우는 거죠. 그래서 안테리어 인피리얼 끝까지 트레이싱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자, 여기 안테리어 인피리얼 기시부에서 프로브를 세우니까 안테리어 인피리얼 끝까지 이렇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안테리어 인피리얼 보이죠? 자, 여기에 보시면 안테리어 인피리얼 벤츄럴 포션, 안테리어 인피리얼 도살 포션 이렇게 디바이드 갈라 분개하고 있죠. 예, 다시 프로브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 안테리어 인피리얼 보고 난 뒤에 포스테리얼을 봐야 됩니다. 포스테리얼 볼 때는 예,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은 그전에는 이제 DVD를 굽어드렸는데 지금 요즘은 이제 이렇게 USB에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영초 사신 분들은 선물로 드리고 그냥 이 동영상만 구입하시는 분은 대구 김일봉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밀.net으로 연락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